안녕하세요, 아레지나입니다. 매번 하는 말이지만 요즘은 진짜 오픈형 이어폰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오늘은 토조라는 미국 브랜드의 신제품을 리뷰해 볼 건데요. 토조는 미국 아마존에서 TWS 이어폰 판매량 순위가 애플 다음으로 2위일 정도로 현지에서 잘 나가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요즘같이 완전 오픈형 무선 이어폰이 인기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편하기 때문이죠. 기존의 넥밴드형 이어폰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쓰기가 불편하고 휴대성도 아쉽습니다. 토조 오픈 버즈가 국내 출시 특가 기준으로는 자사의 넥밴드 이어폰 대비 가격 차이가 크지 않네요. 오픈형 이어폰을 아직 한 번도 안 써보셨으면 이럴 때 입문용으로 한번 장만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픈형 이어폰이 요즘 제조사별로 정말 다양한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토조 오픈 버즈도 디자인적으로 또 다른 시도를 보여주네요. 귀걸이의 각도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바꿔서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귀걸이 위아래 각도뿐 아니라 좌우 각도까지도 조절할 수 있네요. 타사 제품들은 보통 귀걸이 전체가 부드럽게 휘어지기는 해도 각도를 고정할 수는 없죠. 그런 제품들은 귀 모양에 따른 적응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는데요. 토조 오픈 버즈는 귀 모양이 특이한 분들이 쓰기에 유리합니다. 이어폰 각도를 위로 올리면 귀를 누르는 압박감을 줄이면서 개방감을 높일 수 있고요. 아래로 내리면 러닝하면서 쓸 때도 안 떨어질 정도로 튼튼하게 고정됩니다. 그리고 이어폰을 귀에 최대한 밀착시켜서 음질까지 극대화할 수 있네요. 쓰면 쓸수록 상당히 실용적으로 느껴지는 설계입니다. 대신에 케이스에 넣을 때는 좀 신경을 써줘야 되네요. 이어폰을 매번 수동으로 접은 다음에 케이스에 넣고 꾹 한번 눌러줘야 됩니다. 이래서 다른 회사들은 보통 귀에서 빼면 모양이 자동으로 고정되는 형태로 만드는 편이죠. 다른 제품들과는 디자인적인 장단점이 정반대인 셈입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디자인들에서 불만을 느끼셨던 분들이 대안으로 접근할 만한 컨셉이죠. 방수 설계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디자인은 실용성에 확실하게 집중했습니다. 가성비를 중시해서 스타일이나 마감은 특별히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닌데요. 그래서 오히려 평소에 맞굴려도 심리적인 부담이 없네요. 배터리 연속 사용시간 스펙은 최대 12시간이고요. 충전 케이스 포함 총 사용시간은 무려 최대 42시간입니다. 넉넉한 사용시간에서도 실용성을 중시한 설계 사상이 느껴지죠. 이제 성능 테스트 결과를 설명드릴게요. 연결성에 관련해서는 멀티포인트 연결을 지원합니다. 이 역시 가격 대비 실용성 면에서 눈에 띄는 기능이죠. 블루투스 코덱은 AAC를 지원해서 애플 기기에서 쓰기에도 좋고요. 딜레이는 0.3초 전후로 무난한 편입니다. 무선 신호 강도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는 좀 약하게 측정됐고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끊김에 강한 제품은 아닙니다. 통화 품질에 관련해서는 노이즈 캔슬링 듀얼 마이크를 탑재했고요. 좌우 유닛 상관없이 단독으로 쓸 때에도 통화가 가능합니다. 실제 통화 품질은 가격 대비 상당히 괜찮네요. 소음 환경에서 소음을 잘 억제하면서 목소리 전달력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통화 품질을 녹음해서 들려드릴게요. 토조 오픈 버즈는 양쪽 유닛에 각각 노이즈 캔슬링 듀얼 마이크를 탑재했습니다. 실제 통화 품질은 가격 대비 상당히 만족스럽네요. 소음 환경에서 소음을 잘 억제하면서 목소리 전달력도 좋습니다. 양쪽 번갈아가면서 한쪽 신발 엄보형으로 쓰면 최대 24시간까지 쓸 수 있죠. 이제 사운드에 대해 살펴보죠. 드라이버는 14.2mm 대구경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탑재했습니다. 오픈형 이어폰은 이렇게 드라이버가 클수록 출력과 음질 면에서 유리하죠. 실제 소리 특성은 가격 대비 충분히 만족스럽게 잘 튜닝되어 있습니다. 오픈형 이어폰들이 체감 출력을 높이려고 소리를 과장시키는 경우가 제법 있는데요. 토조 오픈 버즈는 저음과 고음이 딱 적당한 수준까지만 강조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이어폰을 오래 써도 귀가 별로 피곤해지지 않네요.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출력을 올릴 때 저음이 깨지지 않도록 저음만 적절히 낮추는데요. 최대 출력에서도 저음이 크게 빠지지 않은 점이 눈에 띄네요. 음량이 낮을 때는 저음을 적극적으로 강조해서 저음이 잘 들리도록 보강해줍니다. 여러모로 기본적인 음질 특성이 괜찮은 제품이네요. 이어폰이 귀에 잘 밀착되는 디자인 특성상 착용 편차도 최소화됩니다. 유닛의 수직 각도에 따라서 체감 출력 차이가 크지 않은 좋은 특성을 보여주네요. 디자인 특성상 개방감은 좀 떨어지는 대신에 음질 면에서는 확실히 유리한 설계입니다. 고주파 외율은 다른 오픈형 이어폰들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귀가 민감한 분들은 저음에서 약간의 떨림을 느낄 수도 있겠네요. 참고로 오픈형 이어폰은 원래 저음을 내기 힘들어서 다른 제품들도 다 비슷한 특성을 보입니다. 최대 출력도 오픈형 이어폰 치고는 무난하게 잘 나오는 편이고요. 통화용으로 쓰거나 가볍게 음악을 듣는 용도로는 충분한 출력입니다. 귀에 밀착되는 디자인은 노이즈와 누운 면에서 확실히 유리하네요. 소리가 새어나가는 양은 에어팟 같은 기존 오픈형 이어폰에 가까울 정도로 잘 억제됩니다.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서 개방감과 누음이 서로 반비례로 차이나는 게 측정상으로도 나타나네요. 노이즈도 제가 지금까지 테스트해본 오픈형 이어폰들 중에서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조용한 실내에서 쓸 때는 그 차이가 충분히 체감이 되는 수준으로 좋네요. 이퀄라이저는 앱에서 기본 설정에 더해서 4가지 프리셋을 지원하고요. 오픈형 이어폰의 약점인 저음만 깔끔하게 보완해주는 베이스 플러스 프리셋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베이스 플러스 프리셋을 쓰면 전체적인 음량이 내려가게 되고요. 그래서 출력이 중요한 분들은 기본 프리셋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EQ에 따른 실제 소리를 측정 시스템으로 녹음해서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토조 오픈버즈에 대해 살펴봤고요. 디자인부터 성능까지 가격 대비 실용성이 특히 눈에 띄는 모델입니다. 디자인 기믹 특성상 귀 모양이 특이한 분들이 쓰기에 특히 좋고요. 기존의 다른 제품들에서 착용이 불만이셨던 분들께 좋은 대안으로 추천드립니다. 사운드는 개방감을 다소 희생하는 대신에 귀에 밀착되는 만큼 음질이 괜찮네요. 심지어는 통화 품질도 괜찮고 배터리도 오래가서 업무용으로 쓰기에도 좋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어떤 용도로 써도 가격 대비 만족스럽네요. 디자인 설계는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잘 만족시켜 주느냐에 따라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음질과 통화품질을 포함한 성능은 가격 대비 평균 이상으로 괜찮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부담없이 쓸만하면서 실용적인 오픈형 이어폰을 원하시면 한번 써보세요. 이상 아레진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